자, 시작합니다. 네, 경기장 분위기만 봐도 벌써 알 수 있죠. 전 세계 축구를 통틀어 최고의 더비, 엘 클라시코. 스페인 축구의 자존심이 두 팀이 격돌하는 경기입니다. 양 팀 진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FC 바르셀로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레알 마드리드. 호르디 알바, 다니엘 알베스, 후욜, 지금까지의 경기 양상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아직 득점은 나오질 않고 있고 두 팀 모두 슈팅을 아끼면서 굉장히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누가 먼저 선제골을 넣느냐에 따라서 경기 흐름이 바뀔 겁니다. 15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이니에스타, 메시, 사비, 네이마르에게 패스가 좋지 않았죠. 중요한 순간에 뺏기고 맙니다. 빠져들어가는 거 잘 봤죠? 밀어줘야죠. 자, 올립니다. 키퍼가 먼저 잡아냅니다. 모드리치, 카운터 어떻게 빨라요? 마르셀루, 피케, 잘 끊었죠. 사비, 마스체라노, 호르디 알바, 골은 메시에게. 세스크 파브레가스, 다니엘 알베스, 메시. 박스 안에 동료 3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비. 자, 휘슬 울렸죠. 프리킥 찬스입니다. 좋아요. 때려야죠. 자, 슛. 참 많이도 벗어납니다. 중앙선 바로 아래에서부터 아주 멋진 돌파를 보여줍니다. 상대 문전까지 무서운 드리블이었어요. 벤제마에게 갑니다. 카라바얄, 호르디 알바, 다니엘 알베스, 살짝 찍어 쳐주는 패스. 파브레가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로스 올려야죠. 크로스 올렸습니다. 바르셀로나 골! 바르셀로나의 선제골! 완벽한 크로스를 올립니다. 자, 수비수가 막을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쇄도였고요. 아, 대단한 헤딩 슈팅이 나왔고요. 자, 이렇게 헤딩으로 골을 만들어냅니다. FC 바르셀로나 정말 중요한 선취골을 넣었어요. 여기서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선수들의 표정을 보면 팀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흐름을 유지해오고 있었고, 자, 후반에도 계속 이어져 나간다면 아주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스코어는 1대0. 치열한 전반전이었죠. 메시가 받습니다. 여기서 살짝 띄웁니다.
골키퍼에게 공을 돌립니다. 자, 안전하게 걷어냈어요. 자, 메시가 있어요. 리오넬 메시. 상대 공격을 잘 끊었죠. 시도는 좋았는데 패스 연결되지 못합니다. 아, 빠져들어가는 동료에게 연결만 됐다면 정말 좋은 찬스가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레알 마드리드 기회입니다. 호나우두가 받습니다. 호르디 알바, 마스체라노, 사비, 호르디 알바. 페페. 마르셀루. 후반전 이제 15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벤제마. 달려갑니다. 좋아요, 좋아. 올라갑니다. 다니엘 알베스 공격을 차단합니다. 걷어냅니다. 잘렸어요. 카림 벤제마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골이 들어갔어요. 정말 환상적인 골이에요. 레알 마드리드가 추격합니다. 이 골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저걸 어떻게 막나요? 화려한 돌파에 이은 완벽한 마무리까지 골키퍼도 도저히 손쓸도리가 없습니다. 동점에서 경기 다시 시작하네요. 이런 박빙의 승부에서는 이 작은 실수가 이 큰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거든요. 자, 기회를 잘 살려냈습니다. 네이마르. 수비수 사이 스루 패스. 마르셀루. 커버 플레이 아주 좋아요. 한 번에 길게 공간 패스 잘 연결됐어요. 공격적 기회가 좀처럼 되질 않고 있는데, 자, 이러다 뺏기면 좀 위험한 위치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쪽으로 전진을 해야 됩니다. 사비! 자, 공격 전개 빠른데요? 날카롭게 찔러줍니다. 옵사이드 아니에요. 네이마르! 아, 기회였는데요. 아직까지 양팀 골이 없습니다. 자, 먼저 골을 넣는 팀이 주도권을 가져가게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기회에서 보다 집중력을 발휘를 해줘야 됩니다. 슛! 마스체라노. 네이마르. 자, 찔러주는 스루패스. 수비를 뚫고 치고 나가는데요. 골이에요. 들어갑니다. 골. 자, 기다리던 결승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1대1 상황 어려웠는데 영리한 플레이로 골키퍼를 제치고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골키퍼 1대1 상황에서 사실 판단 내리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아주 결단력이 돋보이는 그런 마무리였습니다. 한 골차로 도망갑니다. 리오넬 메시 역시 대단합니다. 결정적인 장면에서 에이스가 골을 넣어줬어요. 이대로 팀 분위기가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좋은 흐름이에요. 베일 좋은 플레이네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세스크 파브레가스. 두 사람을 뚫는 건 무리죠. 레알 마드리드. 자, 마지막 기회죠. 아,
키퍼에게 흘러가네요. 골키퍼 처리합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